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당신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언을 잘 들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잘 해주시는 편인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네. 해주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하고. 네네. 네. 근데 입장 자체가 네. 이제 선생님의 입장으로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또 작업실에서는 제일 큰 형이어서 네. 사실 조언보다는 네. 조언을 이제 듣는 쪽보다는 한 쪽이 조금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조언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언을 잘 듣고 경청을 하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그 선택에 이제 예. 가름을 두니까 좋은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좀 잘 받고 경청을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만 되면 참 다행이지만 조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라고 되게 많은 자정작용을 거치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잘 없을 뿐더러 그런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엔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 훨씬 더 많고요. 아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아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 조언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 하더라도 오해를 맞아요. 사기가 너무너무 좋은 포맷에 담아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요. 요청을 했을 때가 아니고서 스스로 주는 건 사실 저는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거 저 동의해요. 네, 받아야만 맞아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요청을 했을 때 조언을 듣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 당신에게는 필요하다. 맞아요. 말투만 살짝 바꿔도 약간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없으면 자기가 굳이 가갖고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사실 조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냥 뭔가 불만을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때 살면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뭐 충고를 들을 일도 있고 충고를 요청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충고 자문을 구할 때도 있잖아요. 네, 받아야만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무리 사실은 뭐 아 남들한테 신경 쓰지 마 충고하지 마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 담화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그럴 거면 이왕이면 현명하게 잘 듣고 잘 해주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우 씨나 저 같은 경우에는 조언을 많이 하는 편이죠 사실. 네, 그렇죠. 저는 인우 씨의 그런 조언을 본 적 있어요. 네, 어떤 조언?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조언 아니야. 화내는 거. 아 그렇구나. 하지 마 그거. 지하철에서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자 오늘은 조언 45. J45. 네, 45가지 조언을 해준다는. 네. 네, J45. 그런 식으로 엮는구나. 와우. 이제 엮을 여력이 없어. 여름이라 그래. 아 더워서. 네, J45는 스튜디오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J45를 최근에 꽤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죠. 사실은 깁슨에서 가장 모던하고 좀 일반적인 어쿠스틱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두 가지 대표 모델을 꼽자면 허밍버드와 J45 맞아요. 모델이 될 텐데 J45를 저희가 뭐 워낙에 최근에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은 기타로 깁슨에서는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점수는 늘 8점대 이상 잘 나오면 9.0, 9.5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받는 건 아니고 가끔씩 8.5, 막 7.5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가격대에 따라서 좀 많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 J45 빈티지 527만원짜리가 8.5, 9.0을 받았는가 하면은 생각보다 그거보단 좀 저렴했던 440만원짜리 J45 크로마는 8.5, 7.5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뭐 아방가르드 모델 J45 아방가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가 기준 264,64,000원에 8.5, 9.0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꽤 괜찮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할 모델은 스튜디오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저번에 저희가 최근에 허밍버드 스튜디오를 했는데 허밍버드는 오히려 고가 모델들이 점수가 좋고 맞아요. 스튜디오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단 말이죠. 200만원대 초반이라 저희가 사실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아니 이게 살을 너무 많이 빼서 근육까지 다 빠진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약간 좀 느낌이 정체성을 상실했다. 가격을 너무 줄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좀 없앤 거 아니냐. 너무 다 빼버린. 네, 너무 다 빼버린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희가 그때 8.0, 7.5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 받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J45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가격이 184만 8천 원으로 200만 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빠졌을 가능성은 허밍버드보다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걱정도 되고, 근데 맞아요. 일단 200만원 아래의 가격대라는 게 기대도 되고, 그 포인트에서 J45 스튜디오를 한번 오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J45 스튜디오 스펙 살펴볼게요. 231만원의 권속가에 148만8천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치고 정말 저렴한 모델이죠. 전장 103cm, 무게는 1.91kg로 아주 가볍고요. 두께 102mm, 구프레디 뚫레는 75mm, 쉐입으로 컴팩트한 연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쉐입은 전부 쉐입, 시에트카 스프루스 상판에 월넛 축구판 들어가 있고요. 월넛이 상당히 축구판으로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죠, 깁슨에서. 피니쉬는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쉬, 4개는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에 그로버, 로토매틱, 키드니 버튼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북매치 헤드 보실 수 있고요. 터스크 너트 너비는 43.82mm 지판에도 역시 월넛이 올라가 있어서 여기저기 호두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16인치 406mm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깁슨 스탠다드인 629mm, 프렛 20프렛 스탠다드 프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LRBX VTG 볼륨톤 컨트롤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는 트레디셔널 벨리업 월넛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두로 발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마르죠? 네. 괜찮은데? 이게 전 괜찮아요. 이게 왜냐하면 허밍버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이제 월넛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그때는 그게 조금 너무 많이 건조되어서 이게 기본적인 색채감까지 같이 마른 거 아니야? 이런 맞아, 느낌이 맞아. 들었는데 이 J45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과조리 되지 않는 딱 직전에 멈춰서 라이트하면서도 꽤 괜찮은 45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밸런스 감각이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마르고 바삭바삭한 소리인 건 맞아요. 장작 네, 소리. 그죠, 장작 소리. 네. 월러 소리. 약간 가뭄이 조금 살짝 들기 직전에. 맞아. 이건 약간 이 허밍버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약간 가물었고. 맞아요. 이건 가물기 직전이기는 한데 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뾰약뾰치네, 뾰약뾰. 네, 뾰약뾰. 좋습니다. 팅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월넛의 바삭바삭한 질감을 되게 잘 살린 것 같고 스튜디오급으로 되게 체급 조절을 잘한 것 같아요. 얘는 성공적인 다이어트. 그 잘 빠진 허밍버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이어트가 좀 과했고. 맞아요. 네, 이건 아주 잘한 다이어트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 괜찮습니다. 200만원 밑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 훌륭하네요. 땡큐죠. 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냥 자기 원래 톤보다 밑단만 조금 더 나오는 정도? 좋습니다. 팅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뭔가 딱 진짜 스튜디오라는 그 모델명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의 스펙들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격대도 아주 적당하고,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깁슨의 어떤 정체성이나 네, 40 J45라는 라인업에도 뭐 같이 어울려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마지노선을 넘은 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신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이제 곡 그러면은 이제 발매가 되는 건가요? 네, 아마 9월달 늦으면 10월달 안에 발매. 싱글로 일단은 네, 싱글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민혁 씨 보컬이 올라간 완성 버전의 안녕을 들어봤는데 반주로 이렇게 접할 때랑 또 다른 노래로 들리죠. 맞죠. 이제 네, 그렇죠. 항상 우리는 여기서 정음 밴드에서 흠 밴드만 듣다 보니까 정이 올라갔을 때 발매하면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이 반주에다가 이제 그 보컬이 얹어진 버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베일의 사인 안녕의 반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J45 스튜디오는 저는 확실히 허밍버드 스튜디오보단 낫다. 더 좋은 네,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 중에서는 어쨌든 이쪽이 더 잘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호두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지죠, 느낌이. 이게 특히 호두랑 호두나무랑 마호가니를 사용을 했을 때 너무 많이 말라서 장작 같은 느낌이 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사운드가 좀 아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네, 그런 장작 소리의 포인트에서 좀 신경을 쓰면은 네, 훨씬 더 좋은 악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명호 씨부터 아니 우리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 표 727화입니다. 727화의 로우든 S32J 모델이었는데요. 이거 뭐 엄청났죠. 기타스러운 장군님, 여지껏 어탐에서 리뷰한 하이브리드 클래식 기타 중에 가히 최고라고 할 만한 가격과 소리입니다. 부티크한 외관,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생톤과 픽업톤, 특히 어지간한 동네 악기점에 걸린 기타 전부랑 전부랑 다이다이 떠도 네, 전부랑 승부해도 발라버릴 듯한 가격까지. 네, 인트로에서 이누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진짜 세상 혼자 사는 것 같은 기타네요. 허허, 감히 이 가격을 즐기겠다고 함부로 질렀다가는 기타만 품에 안고서 세상 혼자 살게 될 듯요. 한줄평, 내무부 장관님 몰래 질렀다가는 이제 와이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무부 장관님 몰래 질렀다가는 진짜 세상 혼자 살게 될 것 같은 기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가정 파탄을 각오하고 질러야 하는 그런 기타. 네, 기타스러운 짱구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르지 마시고요. 네, 안 들으시면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아, 네. 그 마른 소리가 그 싫게 들리는 게 아니라 싫지 않고 되게 뭐랄까 바삭바삭하니 되게 맛있게 들리는 그런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한여름의 호두마루라고 드리겠습니다. 한여름의 호두마루. 네, 저는
요새는 있잖아요. 그 혹시 인터넷 요새 그 밈 중에 그런 게 있는 거 아세요? 원래 이번에 어떤 한 스포츠 스타가 사고를 치고 가고 코를 다 매로 바꾸고 있는 요새 그런 밈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무슨 호밀밭의 파수꾼 막 메밀밭의 파수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막 바꿔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국노 대신 호국노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매불매 없는 매두마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오늘 제245 스튜디오가 확실히 허밍버드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때 8.0, 7.5 나왔거든요. 오케이. 네, 점수 였다면 8.0, 8.5. 네, 오히려 명음 씨는 그대로고요. 네, 제가 1점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아니 왜냐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오르면 된 것 같아서. 딱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명음 씨는 점수까지 리뉴얼할 만큼 오른 건 아니다. 아니 평균치로 확실히 올라갔어요. 아 그렇죠. 올라가실 거니까 네. 저는 그냥 그 그렇군요. 자리를 네, 네. 고수한 평균치로, 겁니다. 평균치로 어쨌든 0.5점씩 한 단계씩 오른 거나 마찬가지인 네. 네, 그 정도인데 딱 그 정도 올랐습니다. 실제로 200만 원대 이하에서 이 정도 퀄리티라면은 메이드 인 US 기준 네 어쿠스틱 기타 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요 정도 퀄리티로만 만들어준다면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245 스튜디오 다이어트 성공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송라이터 12연 기타인데 요거 기가 막힙니다. 할인가 기준 366만 4천원인데 제가 예전에 야마 12연 기타 가져갔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정말 사운드 좋았거든요. 그거 100만원대 초반이었는데 그거 저 정말 12연 기타 중에 사실 뭐 다른 옵션이 필요 없다 생각하면서 늘 딴 건 쳐다도 보지 않고 정말 만족스럽게 쳤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12연 다른 12연 보고 어이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좋은 퀄리티를 가진 12연 기타입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다음 시간에 깁슨의 12연 감성은 어떤지 송라이트 12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